등짝, 등짝을 보자. 안녕하세요.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.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킹 오브 파이터즈 98 아테나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예요. 3040 여러분들 어릴 때 오락실에서 어린 마음에 대놓고 보지는 못하고 킹 오파 하면서 마이와 아테나의 각선미를 힐끔힐끔 훔쳐본 기억 다들 있으시죠? 오락실에서 잼민이들이 뭐 폭주 이오리 얍삽이 쓰고 그럴 때에도 저는 꿋꿋이 마이와 아테나를 고르곤 했습니다. 물론 그러고 참패하곤 했지요.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피규어 리뷰 시작합니다. 박스의 디자인을 보면 와씨 이 초필살 게이지 옆면에는 이 원본 일러스트가 있고요. 여기에는 캐릭터 선택 화면. 와 이것도 추억이네요. 저는 킹오파를 처음 해본 게 제가 고등학교가 대학로 근처거든요. 대학로에 당시에는 흔치 않던 플스방이 있었어요. 거기서 킹오파 96을 처음 했습니다. 그때 아테나가 너무 귀여웠거든요. 그래서 사실 96이나 97 코스튬으로 피규어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뭐 98도 나쁘진 않아서 이 피규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. 사실 아테나 피규어가 거의 없어요. 중국 쪽 레진 피규어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응? 넌 누구냐? 어? 이건 무서워. 뭐 박화요비? 아무튼 그래서 이 피규어에 상당한 기대를 한 건 사실이에요. 구성은 본체와 베이스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 그럼 피규어를 한번 볼까요? 상당히 발랄한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포즈 자체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고 무릎을 모으고 발끝이 안쪽을 보는 자세에서 이 캐릭터의 귀여움과 발랄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자, 은근히 글래머러스한 이 흉부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S라인은 이 캐릭터의 여성미를 느끼게 합니다. 눈앞을 살짝 가리는 왼손의 V포즈 완전 귀엽죠? 아이돌이 따로 없습니다. 아 얘 원래 아이돌이지? 자 베이스는 나뭇결과 잎을 표현했는데 프링보다 좀 나은 수준으로 퀄리티는 그냥 그렇습니다. 부츠의 도색은 사실 너무 맨질맨질 하거든요. 조금 가죽의 느낌이 나지는 않고 뭔가 어쨌든 플라스틱 느낌이 좀 너무 많이 나요. 다리에는 살짝 근육 표현이 되어 있고 도색의 퀄리티는 알터나 프링에 비하면 너무 단조롭다는 느낌입니다. 자, 속바지에 조여진 이런 다리 살의 표현은 괜찮네요. 근데 이 치마 안쪽에 속바지 엉덩이 쪽을 보면 속바지를 입은 엉덩이가 이렇게 된다고? 아, 이 부분은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 피규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다리와 옷과 머리카락인데요. 다리는 이미 단조로움을 받고 옷의 도색도 약간 사출 플라스틱 빨간 질감과 비슷해서 역시 좀 아쉽습니다. 물론 옷의 주름이나 뭐 명암 도색, 단추의 디테일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. 보라색 구슬도 광이 반짝반짝 나요. 소매의 도색, 주름 이건 괜찮습니다. 장갑 부분의 도색도 이 오망성까지도 잘 그려놨고요. 장갑의 도색도 깔끔합니다. 아니네 여기 도색 미스가 있네. 문제의 얼굴입니다. 원작이 되는 일러스트와 함께 피규어 사진을 이렇게 딱 발표를 했었는데요. 원작의 일러스트는 눈매도 선하고요. 입모양에서 딱 아 얘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. 볼에 홍조가 발그레한 것이 아 이것이 젊음이구나 이런 느낌인데요. 피규어의 얼굴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? 눈 모양과 입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져 버리니 그냥 다른 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. 얼굴의 도색 자체도 거의 원톤으로 도색한 느낌이고요. 하지만 뭐 이런 거 박화요비? 이런 것보다는 낫습니다. 에휴. 그리고 머리카락도 말이죠. 요즘은 투명 재질에 도색을 살짝 입혀서 너무 무겁지 않은 찰랑찰랑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는데
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. 심지어 보라색 원톤이에요. 아, 머리끝 쪽에는 약간 어두운 도색을 해주긴 했네요. 헤드에 귀걸이 디테일이나 헤어밴드 같은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. 입의 디테일도 입을 꽤 깊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치아나 혀의 표현 괜찮아요. 물론 요즘 미소녀 스케일 피규어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는데, 그래도 모처럼 나온 아테나 피규어니까 좀 더 받고 퀄리티를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감상하시죠. 오늘은 코토부키아의 SNK 미소녀 킹 오브 파이터스 98 아테나 1/7 피규어 리뷰였어요. 전체적인 포징과 신체 조형은 괜찮습니다만 도색의 단조로움과 꽤 많이 아쉬운 얼굴의 표정, 이것이 옥의 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아닌가? 포징이 T의 옥이라고 할 수 있을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잊지 마시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등짝 피규어의 락발이었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